자, 이번 게임은 Dark Alliance. Dark Alliance. 제가 이 게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현재 스팀 평가 역대급 최악인 상태를 보고서도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좋은 면도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기 위해 결국 구매 후 플레이까지 했어요. 아, 근데 그 결과 이 게임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아, 그렇다고 또 무작전 단점들을 가지고 까내리기에도 또 좀 아까운 그런 게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일단 우선 게임에 대한 간략 소개라도 조금 짧게 드리고 그 다음 바로 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게임은 판타지 장르에 알맞게 수많은 괴물들이 등장하고 RPG 장르에 알맞게 레벨링과 스킬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등급으로 구성된 아이템 파밍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협동 장르에 알맞게 다른 사람들과 매치메이킹을 통해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다 지닌 게임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방식은 오픈월드에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여러분이 캠프에서 미션을 선택한 후 그 미션 장소로 순간이동하여 플레이하는 방식이었어요. 미션은 솔로로나 아니면 협동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협동으로 할 경우 파티장이 선택한 미션을 함께 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맵에 돌입하면 모든 미션을 깰 때까지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찍어가면서 퀘스트를 깨나가야 하고, 중간중간 또 숨겨진 보물들을 통해 수많은 템들을 파밍할 수 있는데 만약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맵에서 먹은 모든 루팀템과 골드는 다 포기해야 했기에 끝까지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대 플레이어들의 레벨에 따라 좀 몹들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혼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들과 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면 죽더라도 서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겠죠. 이후 모든 퀘스트를 다 깨고 나면 성적표 같은 걸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맵을 깨는 동안 얻은 모든 템들과 골드 그리고 경험치 보상을 한 번에 얻고 다시 캠프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이후 캠프로 돌아오게 되면 쓸데없는 장비들을 판매하거나 현재 장착 중일 템을 강화하거나 옷의 외형을 바꾸는 등 다음 전투를 위한 재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뭔가 굉장히 할 게 있어 보이는 게임이죠. 아마 요 정도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걸 박살낼 만큼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단점들이 해결된다면 저는 6만원이라도 구매하겠지만 그건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치명적인 단점들까지 극복이 될 것 같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저처럼 혹시나 하던 마음도 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단점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작은 단점인데 일단 몹들이 거의 두뇌가 없어요. 여러분이 몹들 근처로 다가가도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몹들이 공격을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몹이 모여있을 때면 몹들 중 일부는 구경꾼이 되어 싸움을 구경하기도 해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AI 지능은 물고기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형편없는 조작감입니다. 아니, 저는 최악의 조작감이라 말하고 싶네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핵앤슬래시라 하면 몹들을 시원시원하게 잡아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에 따른 빠른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공격키를 누른 순간부터 공격 행동을 취하기까지 아무 키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가 공격을 하던 중에 몹이 왼쪽으로 비켜나가면 저는 방향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허공을 계속 때리게 돼요. 이 허공을 때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간 내내 해봐도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근데 사실 방향 전환을 떠나서 에이밍 자체가 개호구예요. 그래서 한 마리 제대로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거의 컨트롤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게임에서 컨트롤과 모션을 담당했던 부서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 테러리스트 단체. 자, 다음 제가 본 마지막 단점은 빈번히 등장하는 수많은 버그였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 글리치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하나 둘 모이게 되면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깎아내리게 되고 플레이의 지장이 가든 안 가든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버그는 몹을 때릴 때마다 몹들이 계속 하늘 위로 날아가는 버그가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공격력이 세서 이 녀석들이 날아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날아갔다가 얼마 후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이상한 버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마치 떨어진 적 없다는 듯 1초 만에 제자리에 와 있었고 몹들이 움직이지 않는 버그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게임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거기다 5만원이라는 거금까지 쳐받았으면서 완성도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냈다는 건 게임에 대한 애착 자체가 좀 없어 보여요. 제가 요즘 양꼬치에 꽂혔는데 5만원이면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값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을 굶고 대신 저녁으로 한 끈에 몰아먹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피같은 5만원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모양인 겁니다. 개발자들도 분명 출시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다 알았을 텐데 이렇게 냈다는 건 사실 돈부터 벌고 보자라는 마인드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일단 오늘 저는 스팀에 등록되어 있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플레이 해보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에 실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확실한 건 이 게임은 현재 미완성 상태이고 5만원어치의 값어치를 절대 하지 않아요. 도로 여러분들은 아직 구매하시지 말고 한두 달간 패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만약 진전이 있다 싶으시면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저도 계속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그냥 이대로 버리기에는 좀 아깝긴 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소들 다 지녔기 때문에 오늘 출시된 지 하루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도 묵혀놨다가 추후에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한번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갑을 열려고 하셨던 분들은 잠시 닫아주시고 먹고 싶은 음식 한번 드시고 오세요. 만약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도 패치가 안 나오고 이러면 그때 무조건 버리세요. 다음에 스팀이나 GOG에서 70% 할인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게임 리뷰는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좀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예 여러분들 지갑 좀 지키고 계시고 나중에 패치 진행 상황 같은 거 한번 확인해보시면서 좀 사도 되겠다 싶을 때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